이름을 좀 아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. 그게 좀 활동을 많이 안 하셨나요? 그때 당시에 회사가 작은 회사여서 이렇게 방송 출연을 많이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지 않았어요. 아, 그래서 그래요? 작은 회사라고 말씀하시는 것 치고는 뮤직비디오 캐스팅이 너무 화려하죠? 화려하죠, 좀. 사장님께서 작곡가셨는데요. 네. 이루 선배님의 까만 안경도 쓰셨고 어? 서쪽 하늘, 아, 장윤정 선배님의 어머나 많이 쓰셨어요. 아, 굉장히 유명한 그 작곡가시잖아요. 그때 당시에 슈퍼주니어 선배님들께서 트로트 한다고 록구고. 네, 네, 네 맞아요. 맞아요. 선생님께서 극비 대신에 우리 예, 아, 신인 가수 뮤비에 SM 가수 네 분이 나오면 이렇게 그냥 주시겠다 해서 되게 이렇게 일사천리로 되게. 네. 아 그래서 이렇게 그 심지어 슈퍼주니어가 뒤에서 보이지도 않는데 연주를 하고 있어요. 네, 그러니까요. 되게 흩뿌려져 있어요. 와. 아니 일단은 그 대표님이 굉장히 기발한 분이에요. 맞아요. 네, 그래서 초반에 저를 이렇게 컨셉을 잡으실 때 예의 없는 아티스트 컨셉을 잡으셔서 인사를 못하게 주변에 아, 이렇게 하셨어요. 네. 인사를 하지 말라고요? 네네네. 아 그럼 인사를 안 하셨어요 그 당시에요? 네. 그 딱 하나 공중파 음악 방송 한 게 있었는데 거기에 MC 분이 김현중 선배님이셨어요. 네, 네. 오셔서 이렇게 90도로 인사를 하셨는데. 아 현중 씨가 컨셉, 먼저 이렇게? 네, 저는 컨셉. 때에 따라서 되게 충실하게 이렇게 원산만 이렇게 멀뚱멀뚱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. 근데 그날 아니 근데 이 컨셉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? 네, 너무, 너무 힘들었어요. 아니 컨셉을 녹화장 안에서 하지만 네. 굳이 밖에 사석에서 아니 그러니까 컨셉을 아 근데 이해돼. 비행소녀니까 어디서든지 너는 그 컨셉을 유지해라라고 아마 그 대표님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. 아~ 네. 어. 또 있어요? 어? 대선배님 중에는 없어요 혹시? 노사연 선배. 아 노사연 선배님한테 인사를 안 했다고요? 라디오 아니 이거 너무 네, 되게 예. 많이 화가 나셨다고 전에 아 당연히 화가 나시겠죠. 하연이 누나는 예. 인사 안 하니까 쉽지 않은 아니 그 대표님은 인사 잘하고 다니시는데 왜 그 그래 정말 잘하시는 그분은 거죠. 그분은 되게 예의 있게 저 인사하기로 유명합니다.